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랑데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얀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인천에도 아름다운 벚꽃 명소가 많은데요. 송도 센트럴파크와 동인천의 자유공원, 부평의 굴포천 산책로와 인천 대공원까지, 하지만 화무 11홍이라 하던가요? 저는 벚꽃이 져도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인천대공원을 소개할까 해요. 엄청난 규모의 수목원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잘 만들어진 자연 산책로와 근처 소래산으로 등산도 할 수 있고, 자연 속 캠핑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힐링과 치유의 장소예요. 연간 4,50만 명이 찾는 인천대공원에서 벚꽃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저와 강아지 앙꼬와 함께 힐링하러 가실까요? 인천에서 벚꽃이 예쁘게 피는 곳으로 손꼽히는 인천대공원에 왔어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축제라고 하니 저희가 한번 먼저 둘러볼게요. 같이 한번 벚꽃 보러 가보실까요? 우선 워낙 넓은 공간이라 공원 안내소에서 필요한 안내 책자를 챙기세요. 따뜻한 봄과 아이들이 참 어울리는 한상 같네요. 이곳은 목재 문화 체험장인데요.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교육 체험 공간이에요. 특히 유아와 초등학생 등 가족 단위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목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목원에서는 1363종의 전시식물이 분포되어 있어요.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감의 식물을 보니 마음이 산뜻해지더라고요. 수목원이 굉장히 넓으니 천천히 산책과 휴식을 하시면서 자연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릇푸릇한 시원한 시야의 숲의 향기에 취해서 엄마 아빠랑 재밌게 얘기하며 걸었어요.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중간중간 이동할 때 힘드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문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호수 주변을 둘러볼까요? 앙꼬도 신나는지 잘 뛰어다니네요. 호숫가에는 다양한 색의 예쁜 튤립이 자라고 있어요. 시원함과 함께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곳이에요. 가보실까요? 특이한 다양한 의미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특히 전 이 작품에 시선이 갔는데요. 화창한 날에 조각공원은 사진 찍기에도 좋았어요. 이곳은 축제 때 공연이 열리는 어울 큰마당이에요. 이제 수석정원으로 가볼까요? 다양한 종류와 희귀한 모양의 수석들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인천대공원에 산책을 하시다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걷다가 쉬었다, 걷다 쉬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산책하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온실로 가보실까요? 온실은 1, 2 온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 온실에는 열대와 나열대의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야자류와
두리안, 아보카도, 구아바 등의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온실에서는 다육식물과 다양한 선인장들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무장의 데크길에서는 새소리와 숲속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곤충 호텔과 여러 모양의 목각나무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숲속의 쉼터예요. 하늘로 뻗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어보세요. 긴 길을 가장 빨리 걷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떼를 보게 되는데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신기했어요. 인천대공원의 데크길도 너무 잘 돼 있고 연인과 가족 그리고 혼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어요. 돗자리와 맛있는 도시락도 가져오면 더욱 좋겠죠? 물론 간이 텐트장도 이용 가능하고요. 중간마다 편의점과 카페도 있고 심지어 유명 치킨 체인점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대형견, 소형견이 분리된 애견 운동장은 물론이고 축구, 농구, 족구, 테니스,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또 사용하기 편리한 대규모의 캠핑장이 갖춰져 있는데요. 꼭 텐트나 여러 용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너나들이 캠핑장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본인에 맞는 크기와 종류를 선택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장 시설도 크고 깨끗해서 이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연 속 추억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꽉 찬 주차장에서 벌써 맛집의 코스가 느껴지시죠? 여기는 인천대공원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위치한 안골 투어탕이에요. 굶겨서 대기하실 수도 있으니 점심시간 약간 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팔 끓는 추어탕에 추어튀김 그리고 장가락 반찬까지 자주 오는 곳인데요. 부모님도 항상 만족하시는 곳이에요. 특히 가마솥밥이 너무 맛있고 누룽지도 1탕이에요. 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인천대공원으로 힐링 나들이 어떠실까요? 가시는 길에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랑데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